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하고 우리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 6월 모평 미적분 선택 문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항 분석을 해보면요. 여러분, 아직 전체 문항, 즉, 적분법에서 우리가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모평이라든가 수능을 생각했을 때 전체 문항의 배치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없지만, 아니, 선생님이 예측을 해드릴게요. 자, 그걸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수열의 단원에서 우리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2개, 그다음에 미분법은 6개가 나왔어요. 자, 예측하건대 적분법이 만약에 3월 모의고 아니 9월 모의고사죠. 자, 9월 우리 모평에서 적분법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세 문항 정도는 여기서 뺏어와서 여기서 세 문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수열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 단원하고 급수 단원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될수 있겠죠. 자, 수열의 우리가 급수 단원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 자, 요렇게 도형 관련해서 도형과 급수, 자, 요거 관련해서는 반드시 출제가 될것 같고요. 자, 미분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여기서 보여드리는 자 28번, 29번, 30번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킬러 문항으로 작용할 거고요. 특히 28번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상가감수 미분 단원에서 우리가 도형 관련해서 자 출제될 수 있는 자 출제되어야만 하는 자 필수 문제인 거죠. 그래서 26번하고 28번은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자, 아직 뭔가 어색하다,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29번, 30번이란 것은 우리가, 자, 고난이도 문제겠죠, 여러분. 자, 29번은, 자, 음함수 미분법에서 나온 거고, 자, 30번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로 30번은, 그죠? 로그 미분법. 자, 요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그래프 관련해서 함수 추정하는 문제가 더 끼어 들어갈 수 있고요. 그죠? 우리가 변곡점 얘기를 더 해볼 수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법에서 우리가 세 문제. 자, 정적분하고 우리가 정적분의 활용 파트에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30번은 우리가 미분과 적분을 혼합해서 초고 나눔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 선택 단원에서 배운 것을 갖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본적인 공식이 안돼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상태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적분은 외워야 될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가 공식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필수, 아니, 필히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기본 문제들 있죠. 선생님하고 풀어볼 이런 기본 문제들. 선생님이 얘기하는 23번, 26번, 24번, 25번, 27번. 자, 3점 이하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기본 문제로 한다고 치면 자, 부족했던 개념 또는 유형의 문제들을 갖다가 점검하시는 자,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워낙 지금 시험을 잘본 상태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그냥 많이 여러분이 틀려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심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25번부터 선생님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가겠습니다. 자, 25번이요, 여러분들. 자, 25번은 선생님이 한두 가지로 생각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같은 형태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자, 2의 절대값 X니까, 자, 2의 함수를 갖다가 그려본다고 하면, 일단은, 자, 이렇게, 자, X가 0보다 클 때, Y는 2의 X 제곱이 될 거고요. 0보다 큰 부분만 그린 다음에 얘를 갖다가 Y축 대칭하시면, 자, 이런 그래프가 된 거예요. 자, Y축 대칭이라는 거죠. 자,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하고 이렇게 접한답니다. 그러면, 자, 곡선밖에 한 점에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우자고 하니까, 얘는 T, ET 이렇게 될 거고요. 접점을 임의대로 놨어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던가 아니면 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와 같다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논다고 치면 X-T의 플러스 자, ET가 되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 ET 그렇죠? 자, 얘가 0,0을 지나니까 0, 자, ET에 곱하기 마이너스 T 플러스 ET가 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T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네? 1이 나온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접점을 구했습니다. 1, 지금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 반대편에서 나오는 것은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자, 이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을 구하겠어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구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각을 베타라 하고요. 여기까지를 갖다가 알파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은 세타라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탄젠트 베타하고 탄젠트 세타, 아니, 탄젠트 베타하고 탄젠트 알파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탄젠트 알파를 여기서 얘기해보면, 자, 이 노란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어디? 자, 이것뿐의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자, 이거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니? 라고 했더니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예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2니까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자, 이거를 y축 대칭이 하니까 요거의 기울기가 2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건 탄젠트 덧셈 정리를 활용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다시요. 얘가 2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y축 대칭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고요. 1 플러스 탄젠트에 지금 베타 곱하기 탄젠트 알파가 됩니다. 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자, 1 플러스의 탄젠트 베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2였죠. 곱하기 탄젠트 알파는 2였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에 지금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2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로 분자분모를 곱해주시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에 자, 2의 2배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답을 4번으로 자, 체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서 보이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고 여기는 0,1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접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접점을 구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자, 여기 접점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당연히 y축 대칭이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이루는 각 이걸 세타라고 한다고 하면 자, 여기 각 반틈은 2분의 세타가 되겠죠. 여기도 세타.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자, 2배각 공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탄젠트 우리가 2분의 세타라는 각은 여기서 구할 수 있죠, 바로. 자, 우리가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꼭 하고 내리시면 자, 이것분의 이거가 되니까 탄젠트 지금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자,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배각 공식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자, 2배의 탄젠트 지금 세타에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 이거든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탄젠트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에 대해서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하면 자, 기울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1 플러스 지금 탄젠트 제곱 세타라는 것은 자, 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지금 선생님 이상한 짓 했어요. 2배각 공식인데. 자,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질.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탄젠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의 제곱이니까 제곱분의 1이고 자, 2 곱하기 2분의 1이면 자, 이걸 계산하시면 자, 이게 나오겠죠가 아니고 자, 선생님이 자, 이상하죠, 조금. 자, 지금 자, 멀쩡합니다. 자, 다시. 자, 1 마이너스. 자, 2의 제곱분의 1이고. 자, 얘는 2배의 2분의 1이니까. 자, 요거 계산하시면. 자, 요거하고 똑같은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기본 문제에 해당되니까 여러분들이 자, 공식을 암기하시고 기본 문제들을 연습하시는 자, 기출문제 위주로 연습을 하시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으니까 너무 미적분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일단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6번이에요. 26번 우리가 급수 문제치고는 쉬운데 자, 예컨대, 아니, 추정컨대 자, 26번하고 28번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동형 관련 문제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 아무래도 28번이 여러분들한테 수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26번처럼 자, 문제가 급수 부분에선 좀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얘가 지금 부채꼴의 넓이죠. 자, 부채꼴의 넓이 자, S1으로 잡고 얘를 먼저 구해보시면 자, 2분의 1의 지금 R 제곱 자, 여기 반지름이 1이라고 했어요. 이런 상태에다 곱하기 2분의 R 제곱의 세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첫째 항은 지금 8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자, 요거 도형 관련 문제, 자, 급수에서나 삼각함수 미분에서 자, 도형 관련 문제에서 우리가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나 길이나 넓이를 구할 때 끼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학생은 우리가 작년 기출 문제를 아직 안 푼 학생이에요. 작년 기출 문제를 꼭 풀어 보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x라고 놓읍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 각을 줬어요. 여기가 6분의 파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평행 상태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인 상태. 그럼 여기도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다시 자, 요거하고 요거는 자, 옷각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길이를 알고 있나요? 네, 1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주보는 대각의 길이를 안다. 삼각형에서. 그럼 무슨 법칙? 자, 사인 법칙을 쓰시는 거죠. 사인 법칙이죠. 자, 사인의 지금 6분의 파이죠. 분의 x가 돼요. 그 다음에 사인의 지금 사인의 4분의 파이 분의 1이 되겠죠. 자, x 구했죠.
자, 밑에 원래 주어진 요 삼각형의 요 부채꼴의 반지름이라고 여기 있는 x값은 자, 그다음 생기는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서 얘는 루트 2분의 1인데 루트 2분의 1의 역수니까 루트 2가 되는 거고 곱하기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x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래서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인데 자, 원래 큰 삼각형의 아니 원래 큰 요구 부채꼴의 반지름이 1이니까 1대 루트 2분의 1에 자 닮은비를 갖고 있고 넓앱이니까 제곱을 해주시면 되니까 1대 2분의 1이라서 2분의 1은 뭡니까? 공비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자 우리가 리미트 자, SN이라고 하는 거 1-2분의 1에 첫째 항은 지금 8분의 파이 이렇게 돼서 답은 4분의 파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요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자, 포기하지 마시고 미적분 공부를 자,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선생님 생각에는 저기 있는 28번까지는 쭉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 미적분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셨으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기 저 친구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27번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 27번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을 틀린 학생은 그렇죠. 27번 틀린 학생은 다시 한번 반성을 하시고 자 우리가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라든가 또는 두 함수의 자 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두 함수를 분리한 상태에서 우리가 두 함수 사이의 교점 상태,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 자, 요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본 개념을 점검하시면 돼요. 더 불안해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죠? 자, fx하고 gx가 서로 다른 양의 실근. 자, 양의 실근의 개수가 3개래요. 세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양의 실수에서. 자, ex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태고요. 지금 k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양의 실근이 달라진다. 그러면 k의 sin x는 일단 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릴 수가 있죠, 여러분. 선생님 팔이 자, 휘었네요. 약간. 자, 어떡하니?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여기 0이라 하고요. 지금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파이라고 해 볼게요. 그다음 여기를 갖다가 2파이. 처음에 어디까지 그릴지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일단 그리시는 거죠, 뭐. 이렇게 3파이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를 갖다 양수 k라고 했으니까 여기 k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아니고 최대값이죠. 그 다음에 최소값이 여기 마이너스 k라고 할 수 있고 k의 sin x를 그려보시면 자 여기 반주기 되고 이렇게 돼서 주기는 뭐 2분의 파이 상태니까 이렇게 된 상태인데 세 점에서 만나려고 한다. 자, 홀수점이다. 지금 2x는 지금 0,1이니까 요 점이 되겠죠. 자, 양수 k니까 만약에 k보다 더 뛰어 k가 1보다 작으면 여기서 그려지는데 만날 리가 없어요. ex가 그러니까 0 지금 k는 1보다는 크겠죠. 1보다는 커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두 개에서 만나고 몇 개에서 만나 세 개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접하지 않으면 이렇게 뚫고 가버리는 거니까 두 점에서 더 만나서 네 개의 점이 나는 거야. 그래서 홀수인 점이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은 뭘 해보냐? 접하는 상황이 아닐까? 여러분 접하는 상황은 지겹게 봤잖아요. 우리가 접하는 상황. 역시나 얘가 접하는 상황을 물어볼 수가 없다. 접하는 상태. 왜 접하는 상태에서 물어봐야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 뭘 물어볼 때 접선의 방정식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요거요. 접점을 t라고 해볼게요. 자, t라는 건 2분의 파이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2분의 파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이 점에서 접하니까 우리가 함수값이 같고요.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이 같겠죠. 자, 써볼게요. 함수값. 지금 fx의 함수값. 즉, ft하고 모두 같아요. 지금 gt가 같고요. 자, f't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죠. 그거하고, 자, t't도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접하는 상황. 자, 이거의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자, 일단, 자, ft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써볼게요. 자, e의 t에 k의 지금 sin t가 되겠고요. 자, f't는 지금 et가 되는 거고, 자, g't라는 것은 k의 cosin t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K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K를 그럼 K를 구하려니까 연립했을 때 T를 없애든 K를 없애든 이렇게 하나로 문자를 만든 다음에 T 구하고 K 구하고 아니면 K 구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 여기서 K하고 T가 혼재해 있으니까 여러분들 K라는 걸 없애면 우리가 T에 대한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하고 이거를 갖다가 나눠버릴게요. 이렇게 자 1 나눴죠? 그러면 K는 소거돼요. 그 다음에 탄젠트 T가 돼요. 탄젠트 t인데 t의 값을 구하면 되죠. 탄젠트 t가 1이 나오는 것은 예각인 경우에서 4분의 파인데 지금 선생님 그랬죠. t가 2분의 파이보다 크다. 그럼 이제 여기 간격이 4분의 파이겠죠, 여러분. 탄젠트 t가 1이 나오는 경우니까. 그러면 t라는 것은 당연히 2파이의 플러스 4분의 파이고요. 그래서 얘가 4분의
9파이가 되는 거예요. D가. 뭘 구하래요? K값 구하래요. K값.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K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2의 지금 4분의 9파이고요. 탄젠트 4분의 9파이는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루트 2를 곱해주시면 이게 K값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지 미적분은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해볼만 하겠죠, 여러분. 사실. 자, 27번이었습니다. 자, 2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여러분, 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이었어요. 자, 28번에 여러분들이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F세타하고 자, C세타를 갖다가 구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 F세타는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F세타. 자, 여기가 세타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원의 반원의 중심이고, 자, 반원의 지름을 자체가 2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1이 될 거예요. 자, 여기 1이고, 자, 여기도 1이 되겠죠. 체크해보면. 자, 이런 상태에서 얘는 2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여기가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는 2세타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우리가 F세타부터 출발하면 F세타는 구할 수 있겠죠. 자, F세타라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끼인 값. 자, 1 곱하기 1. 그죠? 그 다음에 사인의 지금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의 자, 2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F세타는 자, 우리 가볍게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G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자, 나머지 조건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는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 각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바라보는 삼각형.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삼각형이죠. 자,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자,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 자, 직각 삼각형에서, 자, 여기의 각은, 여기가 2세타이기 때문에, 자, 여기의 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자, 2세타를 뺀 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에서 요 각이라고 했으니까, 요 한 각을 구해보면, 자, 이거의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 자, 이거의 각이라는 것은, 자, 요거에다가 2분의 1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자, 지금, 요 삼각형의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자, 선생님의 목표는 지금 요변의 길이하고 요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분의 1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G세타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분의 1 곱하기요. 자, 여기 PQ죠, PQ. PQ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PR이 되겠죠. 자, PR. 자, 구한 다음에, 자, 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자, PQ하고 PR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PQ라는 거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여기 부분을 구한 다음에, 여기 있는, 자, 반지름 1을 빼주면, 자, PQ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여기가 2세타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1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코사인, 자, 2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자, 여기 있는 1을 빼시면 지금 PQ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볍게, 자, PQ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PQ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2분의 1의 PQ라는 것은 자, 코사인 2세타 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시면 된다. 이게 PQ였고요. PR 구해봅시다. PR. PR은요. 이 각 구했죠? 그럼 이제 이 각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지금 4분의 파이죠?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4분의 파인데 파이에서 그걸 빼시면 여기는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각 자체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세타. 그럼 자, 이 각 하고 대변 요걸 알고 있죠 지금? 요건 얼마였어요? 요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니까 자, 이 각의 대변 이렇게 바라보시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사인 법칙 써볼게요. 자, 여기서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을 쓰시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사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지금 어디를 쓰냐면 자, PR이죠. PR.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길이를 알잖아요. 이거 길이를 사인의 지금 4분의 3파이 분의 지금 PQ죠. PQ는 이거였어요. PQ. PQ로. 자, PQ를 조금 간단히 해볼게요. 선생님이. PQ를 간단히 하면 얘는 코사인의 2세타 분의 자,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세타죠. 뭐 간단하게 할 수는 없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자, 통분만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의 지금 2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 2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PQ까지 구했네요. PR까지 구했네요. 여기서 자, PR을 구해보시면, PR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들어가서 곱해져 들어가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자,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루트. 이제 역수치에서 들어가니까, 루트 2분의, 곱하기, 자, 코사인의 지금 2세타분의,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세타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지금 사인의 지금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대요. 되셨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PR까지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넉넉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자, 해봅시다. 해보면, 자, 2분의 1의 PR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선생님이. 자, 코사인의 세타 분의 자,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지금 2세타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PR이요. PQ 저희가 PQ. 그 다음 PR은 여기 있네요, PR. 자, 루트 2 그대로 써볼게요. 루트 1의 코사인의 2세타 분의 자,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세타. 자, 요거, 요거 똑같네요. 그런 상태에서 사인의 지금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써져 있는 게 PR이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자, 빼먹지 말아야 될 거. 자, 이거 빼먹지 말아야 되겠죠? 자, 얘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Q까지 해결했으니까,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자, 세타의 4제곱에서 F 세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리미트. 자, 리미트. 자, 세타의 0 플러스를 받았다. 자, 세타가 지금, 자, 몇 개 있다? 자, 4개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자, F세타라는 건 지금 2분의 1의 사인의 2세타니까 2세타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분모에는, 자, 세타가 5개 있는 꼴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워내시면 세타가 5개네요. 그 다음에 이제 G세타예요. 여기 G세타가 세타 0이 된 요소가 5개 있어야 되겠죠. 자, 2분의 1을 써주시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얘. 자, 얘를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코사인의 2세타예요. 2세타. 자, 코사인의 2세타인데 얘는 0된 요소가 아니에요. 세타가 0으로 갔을 때 1이니까 얘는 그냥 지워서 해결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1로 간다라고 해결하고. 세타가 0으로 갔을 때 지금 사인의 4분의 파이라는 건 루트 2분의 1이니까 얘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이거하고 이것도 제껴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찰해보면 자,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세타라는 것은 2분의 1의 자, 2세타, 2세타 아니겠습니까? 그게 두 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 써보면 2분의 1의 지금 2세타, 2세타.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에 자, 2세타, 2세타. 자, 그러면서 여기에 세타가 하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 세타가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있는 상태에 자, 맞아떨어지면서 자, 지워낼 거 지워냅시다. 여기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지워내시고 여기도 2분의 1 하나 지워내시면 자, 뭐만 남아요? 자, 2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얼마다? 자, 2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작년 기출 문제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자, 요기 상관함수 미분 문제도, 자, 쉽게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삼각형의, 아니, 그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중학교 도형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개념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적용시키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수준보다 높게 문제를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작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요. 연습해보시고 자 이렇게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8번까지는 여러분 정복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미적분에서 점수를 딸 수 있겠지만 29번하고 30번은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 28번까지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8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 여러분, 자, 적정 난도의 문제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자, 복습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주면서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복습을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t가 2분의 2보다 크다. 2 곱하기 2. 뭐 이거보다 크다고 하는 건 어떤 t에 대한 조건일 거고요. 그래서 함수 fx가 자 x는 k에서 극대일 때 실수 k값을 gt라고 했어요. 자 실수 k값. 자 실수 k값을 gt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실수 k가 gt. 즉 k라는 것은 자 t에 대한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될 거고요. gt라는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 자 여기서 요게 가르치는 거. g의 알파가 2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는 뭐냐 라고 했더니 자 이거는 지금 t값이죠. t가 알파일 때 여러분 k는 뭐다? 2의 제곱이다 이런 조건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자 이걸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알파라는 값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g' 알파 요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k가 자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자 얘의 미분 함수 도함수 자, 얘는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죠.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x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자, f'이 뭐가 됩니까? 0이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 극대를 가지니까 f', k라는 것은 0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거고 자,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치면 자, x 곱하기 2의 자, 합성함수 미분까지 x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x 됩니다. 자, 여기서 k값을 집어넣으시면 0이 된다는 거죠. f'에 자, k, x 대신에 k를 집어넣고
자, t 대신에 넣는 게 아니고 x 대신에 k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k에 지금 여기 k분의 1 마이너스 2 k가 얘가 0이 된다는 거죠. 자, k는 0이 아닐 거니까, 분모에 있는 거니까, 자, k는 0이 아닐까, 양변에 지금 이 방정식에서 양변에 k를 곱하시면, 자, t 곱하기 2에 자, ln의 k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에 k의 제곱이 0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라고 했더니, 자, k에 대한 함수예요. k는 t에 대한 함수죠. 여기서 k에 대한 t에 대한 함수인데, 여러분, 자, 얘를 k는 이렇게 양함수로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k는 이꼴로 고치기가 힘든 거죠, 얘가. t에 대한 함수인데. 그래서 얘가 양함수로 고치기가 힘드니까 이 상태로 음함수 미분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자, 음함수 미분이다. 자, 음함수 미분을 하시면 되겠다. 자, t. 자, 결국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g 프라임 t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 k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하자라고 하는 거죠. 요걸 구하는 거죠. 자, 이 속액 속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값을 집어넣으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하는 거죠. 자, 음함수 미분법을 위해서 활용해서 우리가 얘를 구해보시면요. 자, t를 먼저 미분하시면 1이 되겠고, 자, 2에 지금 ln k가 될 거예요. 플러스, 자, t를 그대로 써주시고, 뒤에 있는, 자, 얘를 갖다가 미분하시면, 자, 2에 지금 k분의 1에, 자,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뒤에도, 자, t에 대해서 k를 갖다가 미분해주시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지금 뭘 구하려면 알파 값을 일단 구하고, 자, 알파가 t가 알파일 때 k 값은 2의 제곱일 때 여러분들은 자, dt분의 dk를 구하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알파를 구할 때는요. 자,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지금 원래 식 자체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하면 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기서 자, t가 알파일 때 k는 2의 제곱인 거죠. 자, 그럼 이게 성립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얻어진 t하고 k에 대한 관계식이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집어넣으시면 자, 여기서 요 의미를 살려서 집어넣어보면 지금 알파일 때 2에 지금 곱하기 ln의 2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에 자, k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되겠죠. 이렇게 얘가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알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4의 알파가 지금 넘기니까 2의 4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값을 구했어요. 자, 알파라는 건 뭐니? 라고 하니까 알파라는 것은 2분의 1에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알파 값을 자, 표현했죠. 자, 이거일 때, 여러분들 구하라는 게 뭐냐? 알파는 구했어요. 지금. 그래서 G' 알파라는 것은, 여러분, G' 알파라는 것은 결국, 자, 이거 DK. K를 갖다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T 대신에 뭘 집어넣어? 알파 값을 집어넣어라. 근데 알파 값은 지금 2분의 1에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자, 이걸 구하는데, K하고 지금 T 대신에, 자, 요걸 집어넣어서, 우리가 DKDT를 구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K 대신에, 자, ln에 지금 2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자, t 대신에는 알파를 집었는데, 알파 값을 구했죠? 2분의 1에 2의 4제곱이고요. 자, 2 곱하기 k 대신에 2의 4제곱분의, 2의 제곱분의 1을 집어, 2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DT, DK. 자, 마이너스에 지금 4K에, 자, DT, DK. 0. 이렇게 되겠죠. 자, K는 뭐? K는 2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제 뭘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DK, DT. 요걸 구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거 이렇게 약분돼서 이게 약분하시면 여기서 남는 건 2의 제곱이 돼요. 자, 2의 제곱에 DT죠? 그럼 여기서 빼주시면 자, 이거 계산은 이거.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에 2의 제곱분에 자, DK, DT 이렇게 되겠죠. DK, DT. 자, 이거 계산해주시면 이건 4가 되나요? 4? 자, 이게 0이라는 거고 자, 우리가 DK, DT를 구하시면 3, 2 제곱분의 4가 되는 거죠. 지금 뭘 구한 거예요? 자, 이거 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자, 이거 값이 얼마더라? 지금 3의 2의 제곱분의 4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초를 해주시면 되죠? 구하고자 하는 거. 자, 알파 곱하기. 알파라는 건 이거죠. 이거. 자, 2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에다 곱하기. 자, G' 알파죠. G' 알파는 요거 했어요. 3의 2의 제곱분의 4에. 자,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자, 2의 4제곱 제곱에서 자, 2의 4제곱을 삭제해 주시고 자, 16 9분의 16인데 2분의 1로 나누면 9분의 8이 돼서 자, 구하라고 하는 t하고 q의 값은 얼마다? 17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을 써 놓고 여기서 음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우리가 k를 갖다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 주지 않고 양함수를 표현해 주지 않고 음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 g't를 갖다가 구해내는 거. 음함수 미분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자,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9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 30번이에요. 자, 30번은 우리가 공통 문항에 있는 22번 문제 마지막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30번이 오히려
더 적었고 여러분들이 답했을 때도 오답률이 더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공통문항이 수원수투에 대한 공통문항이 좀 어려운 편이었고 선택문항이었던 우리가 확통이나 미적분 상태는 좀 쉬운 경향이 자 두드러진 자, 그런 6월 모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원수투에 좀 강하게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 미적분은 딱히 뭐 29번하고 30번은 어렵게 나오겠죠. 이것보다는 더 30번은 어렵게 출제가 될 거예요. 9월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28번까지는 미적분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29번과 30번은 뭐 끝까지 여러분들의 싸움이 되겠죠. 하지만 수원수투에서 우리가 고득점을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표준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30번 마지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막 30번 치고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곡선, 이 곡선하고 지금 y는 이 x 플러스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고리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이 곡선이 있는데요. 자, 직선 이거하고 이렇게 만난대요. y는 지금 x 플러스 t하고 만난대요. 정확한 그림은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자, 만나는 두 점이 있을 건데, 그 두 점을 갖다가 우리가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할 거예요, 여기.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t고요. 여기는 자, 베타 플러스 t라고 할 거예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쓴다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베타가 더 크다는 전제로 깔면,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자, 얘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이니까. 자, 1대 1대 루트 2가 나와서 지금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자,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2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무슨 함수예요? 자, FT라는 함수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T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갖다 T에 대해 표현해서 결국은 미분계수를 구해보자 라는 거죠. 되시겠죠? 그러면 일단 같으니까 방정식으로 풀어서 우리가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걸 표현해 봐야 되겠죠. 자, ln에 1 플러스 2의 x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x 플러스 t죠. 자, 요 방정식 풀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1 플러스 2의 2x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고, 자, 이거 2의 x 플러스 t가 되는 거예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뭡니까? 자,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시면 되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t에 대한 표현.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방정식을 풀라는 건 지수 방정식을 풀라는 거고, 자, 2의 x에, 자, 여기 1차가 있죠? 마이너스 2의 t에, 자, 2의 x가 되겠고, 플러스, 자,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는 0이야. 자, 이 방정식을 풀 때 여러분들이, 자, 2의 x를 갖다가 k라고 놓고 나서, 자, 이거 k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내서, k 값을 구하시면 되죠. 그때 k 값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알파하고 2의 베타를 갖다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얘 치환하기 전에, 혹시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좀 더 쉽겠죠, 우리가. 자, 그러면 지금 2에 이거 k인데 아니 2에 x인데 k로 치환하기 전에 치환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자, 이거 치환하지 않고 선생님은 그대로 보겠어요. 일단은 2에 x제곱. 자, 플러스에 자, 얘를 갖다가 잘 처리하시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그랬죠. 자, 지수 법칙에서는 우리가 인수분해 자, 고부꼴로 형태로 나타내다. 2에 마이너스 t제곱으로 갖다가 얘가 인수분해 해 보면 얘가 2t에 마이너스에, 여러분, 2에 마이너스 t가 되는 거, 이렇게. 자,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하셔 푸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얘를 편의상 2의 x를 갖다가 여러분들 배웠던 것처럼 뭐 k라고 놓을게요. t라고 놔도 되고. 근데 여기 t라는 문자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k 제곱이 되겠잖아요, 지금. 여기가, 여기도 뭐겠어요? 여기는 k겠죠, k. k는 2차예요.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그럼 자, 2에 마이너스 t가 있는 거고요. 2에 t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 2t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소고가 되면서, 지금 마이너스 2t가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k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k 마이너스에 2에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요. 자, k에 마이너스에 2에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근을 구했죠. 지금 k는, K는 2의 뭐였어요? X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2의 X가 되는 거고 그게 2의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또는 2의 X가 뭐다? 2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가요. 자, 저기서 T가 2분의 1의 이 ln2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알파 베타가 같은 순간이 지금 이거예요. 2의 저기서 T값을 2분의 1의 ln2를 집어넣으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제곱에 대해서 4분의 1이 나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ln2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자, 이게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자, ln 이렇게 나오면
아니죠? 4분의 1이 아니죠. 4분의 1이 아니고 여기서 계산을 하시면 루트 2분의 자,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것도 계산하면 루트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t값이 2분의 1에 ln 2보다 크다는 것은 자 크다고 하는 것은 얘값이 더 크다는 거죠. 얘값이 더 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뭘로 놓을 거냐면 베타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베타로 놓을 수 있죠.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그럼 2에 지금 알파를 갖다가 2에 마이너스 t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2에 베타를 갖다가 2t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K의 두 군이 이거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 자 여기에 두 군은 자 요거의 두 군이 알파 베타니까 요거의 두 군 당연히 2의 알파하고 2의 베타라는 거 지수 부등식 풀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려면 우리가 2의 베타를 2의 알파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으시면 2의 t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고 자 2의 마이너스 t가 될 거예요. 자, 2의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가면, 자, 2의 지금 2t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은, 자, ln에, 자, 2의 2t에,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뭐하니?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진수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갖다가, 자, t에 대한 관계식으로 구했으니까, 결국 구하는 건 ft라는 건 여기다 루트 2분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하라는 거죠, 이제. 자,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미분하시면, 자, 미분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f't라고 하는 것은 루트 2배에, 자, 마이너스 f. 이렇게 되겠죠. 자,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자, 요거, 요 식을 갖다가 미분하라는 거죠. 자, 미분하시면 2t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2에, 자, 2t가 돼서. t 대신에 뭘 집어넣으래요? 자, 지금 ln 2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ln 2. 자,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ln 2를 집어넣으시면, 여기다가 ln 2를 집어넣으래요. 자, ln t 대신에 ln 2를 집어넣으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자, 얘는 ln 2니까 여기는 8이 될 거고요. 여기는 4니까 여기는 4-1이니까 3이겠죠. 그럼 여기는 자, 3분의 8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답이 p 플러스 q니까 선생님이 계산을 자 여기다가 깜빡할 뻔했어요. 여기다 미분한데 루트 2를 곱해줘야 되니까 8분의 3인데 여기 정확하게 자, 이 값은 3분의 8인데 자, 루트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ft라는 것은 루트 2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루트 2배를 해준 상태에서 PQ로 구해보면 3하고 8이니까 더하면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요걸 갖다가 인수분의 형태로 나타내주면 자 요렇게 자 K에 대한 2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자 모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K에 대한 근해공식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근해공식을 사용하시면 거기서 2의 알파하고 2의 베타를 구할 수가 있고 계산 과정이 약간 더 복잡해질 뿐이죠. 여러분. 30번인데 여러분 자 계산도 우리가 지구력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30번 치고는 여러분들한테 좀 쉬웠다라는 느낌이고, 자, 이런 문제가 30번으로 다시 출제되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30번까지 일단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